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일입니다. 제가 연휴를 앞두고 지난 설에도 목요일 이후에 연휴였는데 이번 광복절 연휴도 목요일 이후 연휴네요. 2월달 시장은 일단 밸류업,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밸류업이 살려준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연속적인 상승이,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반도체가 뭐 2차전지가 아무리 사실 이게 약간 헤게모니인 거죠. 원래 뭐랄까 한국의 증시 내지는 산업의 중심은 반도체인데 2차전지가 다크호스로 작년도에 어마어마한 성장, 이전까지도 성장, 그리고 지금 올해 지금 성장 정체로 성장 통을 앓고 있는데 잠룡이었던 반도체가 작년도에는 이제 바닥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가 이제 엔비디아가 작년도 5월달 이후에 어마어마한 성장세가 기록되면서 올 연초까지 지금 폭등 랠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AI, 그 AI로 비롯된 반도체 산업의 성장 기대감, 그리고 이 AI와 관련한 HBM 메모리 수요 기대, 그로 인한 관련 장비주들의 랠리, 이런 식으로 시장이 지금 뭐랄까 좀 타겟팅된 랠리가 형성되고 있죠. 전방위적 강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 사실 요즘 주식투자 경력이 좀 긴 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시장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시장의 움직임이기보다는 좀 뭐 약간 게릴라성 시세랄까?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큰 트렌드가 박스권에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52주 최고가가 가는 섹터가 박스권에서는 차별적 주도주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이제 밸류업으로도 좀 단기적으로는 강하게 나와서 2월에는 아시다시피 이 밸류업의 시세가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자, 우리 시장이 사실 1월 달에 대단히 부진했어요. 미국 시장은 아시다시피 작년 뭐 연말부터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역으로 지금 디커플링이 나왔던 1월이었는데 2월달에 이 밸류업으로 우리 시장이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오면서 중국의 부양 포지션까지 나오면서 중국 증시도 반등하면서 2월이 빠르게 1월달에 이 하락을 되돌리면서 뭐 약간 이렇게 V턴에 가까운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월말에 이제 조금 이제 소강되면서 오늘 마감 종가가 나왔는데 말일이니까 제가 월봉 오랜만에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지수에 여러분들도 뭐 차트를 잘 못 보시더라도 그냥 추세라는 건 흐름이잖아요. 흐름. 그러니까 방향은 막 디테일한 기술적인 지식이 많지 않아도 그냥 이게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자,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딱 봤을 때 어때요?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답을 딱 선뜻 못 하시겠죠? 왜? 빡센 거예요. 그래서 빡센 거예요. 이거, 여기는, 자, 이거 이렇게 딱 해놓으면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위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 가고 있고, 아래로 내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때요? 그냥 수렴되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게 박스권이죠. 월봉이, 봉 하나가 한 달이고, 이 1년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1년이라서, 사실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 매달 하나의 봉이 나오는데, 이번 달은 이걸 좀 확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지난달에 1월 달에 장대 연봉으로 2024년을 시작했다가, 되돌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고는 방향을 지금 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반 추세 라인들 다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여기 밑에 선이 120개월 선이고 이게 120개월 선이 이제 10년 선이고 이거 60개월 선 여기거든요. 이게 이제 5년 선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5년, 10년의 방향이 지금 옆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코로나 때 2020년대 죽었다가 그 코로나 부양으로 올랐다가 뭐 지지고 복구했지만 결국은 2021년도 20년도 다 5년 안에 들어가죠. 그 5년 그리고 10년 안에 들어가죠. 그 10년이 결과적으로는 그냥 옆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의 방향이 이제 대세가 되는 건데 아직까지 대세가 결정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뭐 원래 주식은 이제 인플레이션 헤지가 되기 때문에 뭐 구조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제가 전에도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 여기가 3,316인데 여기가 2,316조인 것 같아요. 반올림해서 2,300조거든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여기 3,316포인트가. 근데 지금 2,640포인트의 시가총액이 2,200조예요. 뭐 맞지 않죠, 지수가. 여기서는 지금 100조 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4% 정도 빠져 있는 건데, 지수는 어때요? 지수는 훨씬 더 크게 떨어져 있죠. 네, 지수는 지금 이 구간에서 한 700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는 거니까 오히려 20%. 그죠? 20% 정도 내려 있는 거죠. 얘는 지수, 시가총액은 4%밖에 안 내려 있어요. 실제로 시가총액은. 그러면 이 16%가 차지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신규 상장돼 있는 LG 엔솔이나 이런 쪽에서 새롭게, 여러분, 주식시장은 원래 발행시장, 유통시장이에요. 원래 주식시장의 목적 자체가 그러하긴 하나, 이게 새로운 기업이 아니라 원래 LG화학이 하던 사업을 떼내가지고 IPO에서 자금 조달해서 새롭게 상장한 종목의 비중이 이 정도로 차지해버리고, 이게 지금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거든요. 이거는 기존 주주들이 먹은 수익이 아니라 IPO의 우선순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기관들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주주, 최대주주가 이 낙과를 제일 크게 따먹은 거죠. LG 화학이. 그죠? 그리고 결국은 지주사 LG가. LG가. 궁극에는 재벌 오너가. 우리가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 배터리 산업의 핵심 가치 평가가 자산화되지 못한 거죠. 소외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우리 시장은 뭐 고점 대비해서 20% 떨어져 있지만 시가총액은 그렇게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대세가 과연 갈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거죠. 아직. 반도체가 괜찮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밸류업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주 주목하자 했는데 이건 실망이에요. 예, 네, 실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밸류업으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봐요. 그럼 결국은 반도체가 살려줘야 되고 2차전지가 같이 밀어줘야 되는데 2차전지 성장통 올해 당분간 유지가 될 거고, 그죠?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반도체가 이제 얼마나 더 강력하게 이게 메모리 쪽으로 가주느냐인데, 이 메모리도 사실 HBM 관련해서는 HBM 벌써부터 지금 경쟁 심화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이제 하이닉스가 다 먹고 있던 걸 이제 삼성전자도 들어간다 하고 마이크론도 들어간다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레거시 메모리가 좋아져야 돼요. 그죠? 예, 기본 메모리 쪽이 좋아져야 되는데, 요즘 PC 사본 분들 계신가요? 예, 제가 PC를 오랜만에, 이제 아주, 아주 오랜만에 제가 PC를 이제 새로 장만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야, 완전 GPU 세상이더만요. 컴퓨터 가격에 한70% 이상이 GPU야. 옛날엔 메모리 가격에 따라서 PC 세팅 가격이 달라졌는데, 이제 뭐 그냥 GPU가 컴퓨터 PC 가격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더만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아니죠. 그럼 결국은 이 메모리가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저는 박스권이 아닌가 봅니다. 일단 이번 월 마감이 1월에 하락을 되돌렸다 정도의 의미를 두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그 위치에서 미국 시장이, 미국은 이제 오늘 내일 이틀간 거래되면 이제 2월이 마감될 텐데, 오늘 미국의 PC가 발표가 되는데요. 네, 미국 월봉 보시면. 자, 오늘 미국 PC가 발표되는데, 이게 지금, 코어가 지난달에 2.7에 2.6. 맞지?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냥 기억이 혹시 틀릴 수 있으니까, 이런 숫자는 틀리면 안 돼서. 아니네요. 코어 2.9에 2.8이고, 그냥 헤드라인 2.6이 2.4네요.
여기 나온 대로 여기가 지금 요게 2.99. 지난달에 2.9에서 이번에 2.8. 이게 코어고. 죄송합니다. 그다음 이제 헤드라인 PC가 2.6에 2.4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PC 물가가 낮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죠. 네, 낮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CPI가 높게 나와서 이것도 혹시 예상이 낮다 보니까 예상이 오히려 좀 높다면 모르겠지만 예상이 낮기 때문에 CPI로 봤을 때 쇼크가 혹시라도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긴장감이 지금 이번 주 후반에 지금 좀 있는 상태로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시세가 좀 약하게 갔는데 근데 저는 이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게 물가잖아요. 물가를 지금 왜 보고 있어요? 이거 금리 때문에 보고 있는 거죠? 예, 금리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실 되게 웃긴 게, 미증시가, 지난 11월 달부터 12월까지,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조기 금리 인하, 이걸로 올라왔어요. 맞죠? 아니, 뉴스들 다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 40, 한 5%, 50%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5월이 뭐한70% 정도가 5월에 첫 금리 인하는 할 거다, 최소한. 이렇게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 지표들 나오면서 어떻게 되면 3월은 거의 없어졌고, 5월도 지금 한 20, 30%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러면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으면 이것 때문에 올라와서 미국 시장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심 재료는 저는 PC가 아니라고 봐요. PC 물가가 아니다. 이거 약간 뭐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고 해도 뭐 그렇게 미국 시장 심각한 충격 받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미증시는 과연 뭘로 움직이고 있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이에요. 뜬금없이 웬 유동성이냐? 계속 늘 말씀드렸, 이거는 이제 틀이 바뀌지 않았어요. 미국 금리가 5.25에서 5.5예요. 네, 아주 높게 나오고 있죠. 미국 이번에 이게 4분기 GDP도 나온 거 보니까 여전히 3%대 성장을 유지해요. 미국 성장률이 3%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금리가 지금 5.25에서 5.5면 뭐 사실상 지금 현재 이론적으로 보면은 실질 금리가 딱 정확한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아까 보셨다시피 2. 뭐 헤드라인 2.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합치면 딱 5.5%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대단한 긴축도 아니에요. 지금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그냥 객관적인 수치상으로 미국 성장률이 3%가 계속 과연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아직은 이 금리를 버틸 수 있잖아요. 성장률이 3%가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낮아지면은 이제 긴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헤드라인으로 보면은 긴축적 숫자죠, 5.5%는. 근데 성장률과 연동해서 보면은 아직 그렇게 강한 긴축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미국이 실질적인 지급준비금 같은 것들, 제가 지급준비금 항상 말씀드려요. 지급준비금 이게 이제 본원통화거든요. 본원통화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긴축이라는 건 시중에 다 자금을 회수하는 건데 회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원 통화가 늘어나고 있어요.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 미국 시장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3월 계속 말씀드리지만 3월 11일 날 2024년도 3월 11일 날 2023년도 3월 10일부터 시작됐던 이 BTFP가 종료됩니다. BTFP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1년 전에 설명드렸던 미국이 완전 사회주의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왜냐면 자본시장, 미국이 그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 최고의 자본주의 시장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에서 국채, 채권. 그죠? 채권을 액면 보증을 했어요. 액면 보증을. 액면가를 보증을 하면서 액면 담보로 은행들의 돈을 빌려준 거예요. 연준이. 근데 가장 문제가 미국의 금리가 치솟았을 거 아닙니까?
치솟았잖아요. 그죠? 제로금리 0.5에 있다가 이게 뭐 5%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채권값이 폭락하니까 그 채권값이 폭락해서 자산 부실이 되니까 이 채권 그냥 액면으로 그대로 받아줄게. 그리고 돈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초저금리 그 액면 가격으로 그냥 돈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5%대 금리가 의미가 없었던 거죠. 1년 동안 금융권에서는. 근데 그게 3월 11일 날 끝나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가 사실은 진짜 또다시 긴축의 시작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완화를 기대하지만 사실은 3월 11일 BTFP 종료된 이후에 이 자산시장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지금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는데 그 비트코인 시세도 이 BTFP 종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이 쉬 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산은 다 풍선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누른다고 반대쪽에 돈이 빠져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풍선 효과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전체적으로 금융자산시장은 이렇게 쳇바퀴처럼 이렇게 물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가장 큰 이제 환시장, 그 다음 이제 채권, 그리고 주식. 아니, 주식 이전에 이제 현물시장 있죠. 원유, 이런 게 있고. 채권, 그 다음 이제 현물시장, 그 다음 이제 주식시장으로 가는데 그와 함께 요즘은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 시장도 엄청나게 커져 있죠. 이게 결국은 글로벌 총 유동성이 맞물려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비트코인이 저렇게 강한데 미국 시장이 혹은 증시가 갑자기 급락을 할 수가 있나?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막 랠리가 펼쳐지는 동안은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혹은 엔비디아가 과격한 하락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반감기까지 계속 올라가고 그 이후에 올라가고 그거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비트코인에도 분명 유동성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한쪽 자산이 강한 동안 반대쪽 자산이 막 크게 무너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산 자체가 전반적으로 약간 버블 현상을 띌 때는 한쪽이 막 심하게 무너지잖아요. 만약에 한쪽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강한 상태가 좀 더 유지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 움직임이라든지 혹은 3월 11일 BTFP 종료를 앞두고도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하고 그리고 우리 시장에도 여전히 외국인 유동성이 아직 살아있는 걸 보면 시장이 당장 뭐 막 밑으로 크게 확 내릴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3월은 3월 11일 제 얘기는 3월 11일부터 시장이 막 내려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때 중요한 1년간의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줬던 그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뭔가 뭐 주식시장도 조금 힘이 빠지고 뭐 가상자산 시장도 좀 약해지고 이런 양상들이 좀 보여진다면 우리가 거기를 상단 권역이라고 보고 약간의 뭐 리스크 관리 내지는 현금화 관리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저는 3월을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장이 밸류업,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종목별로 수익률 게임이 탄력적으로 2월 달에 진행이 됐지만 3월에도 이제 그런 양상들이 월 초에 좀 더 이어질 수 있어요. 아직 뭔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하지만 거기에 너무 도취돼서 이 시세가 그냥 끝없이 계속되리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박스권이라는 개념이 이제 기본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게 박스니까 이거 좀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흥분할 게 아니라 오히려 3월 달에 좀 올라간다라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감을 좀 가져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업종 종목으로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밸류업은 이벤트 시세는 저는 이제 끝나지 않았나 싶어요. 4월 10일 총선 앞두고 뭐 총선용으로 립서비스를 좀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지금 2월 26일 날 나온 내용은 완전 안고 없는 찐빵
별 내용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외국인들은 어제까지도 좀 반응을 보여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ETF, 약간 ETF 영업하는 양상 아닌가 생각하고요. 밸류업으로 지금 뭐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반대. 나중에 밸류업은 진짜 밸류, 그러니까 양적 가치니까 이거는 장기 투자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길게 가실 분들이 비싸게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싼 주식을 적정 가격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종목군을 비싸게 사면 어떡합니까? 그죠? 좀 내려오면 사세요. 이런 건 만약 하고 싶으시면. 그래서 저는 밸류업은 시세 오히려 한번 마무리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그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럼 이것도 이제 이벤트가 약화되는 거죠. 다른 뭔가 반도체 새로운 이벤트는 없어요. 이거 약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인데, 제가 지금 3대 섹터 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2차 전지는 지금 성장통이에요. 이거 갑자기 뭐, 안 팔리던 전기차가 갑자기 다시 많이 팔리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성장통인데, 근데 2차 전지는 오히려 얘네들은 실컷 올랐다가 지금 조금 이제 힘 빠지는 자리 아닌가 싶고, 밸류업은 단기간에 오히려 날아갔다가 이벤트 효과 끝났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데, 오히려 2차 전지는 그림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딱 깔끔하게 2차 전지 다시. 자, 2차 전지는 종목 띄워놓고 봅시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얘기할게요. 가장 대형주니까. 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잠깐 보시면은, 자, 아주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많이 떨어졌죠? 진짜 이만큼이, 예,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여기, 뭐, 대부분 1월 달에 이제 피크아웃 했으니까, 이렇게 저점 찍었어요. 자, 여기를 이렇게 찍었고, 예, 쌍바닥 패턴이 다 대부분 이렇게 쌍바닥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 하단이 나온 건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게 뭐예요? 리튬 가격. 예,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졌어요. 5분의 1통 났어요. 여기서 5분의 1통 났거든요. 근데 리튬, 탄산 리튬 가격이, 탄산 리튬 가격이 요 9만 위안, 톤당 선물, 탄산 리튬 선물 가격 9만 위안대에서 찍고 10만 위안 가가지고 한 두 달 이렇게 있다가 다시 9만 위안 살짝 내려왔다가 이번 주 들어서 확 올라와가지고 여기를 넘어갔어요, 지금. 여기를 넘어갔어요. 전형적으로 쌍바닥 그림이 딱 나왔어요, 지금. 리튬 가격이. 그러면 이제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제품 가격 하락과 재고평가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언제부터 나타나고 있냐면은 지난 4분기 저점 찍고 나서 1분기에 더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죠? 거기에다가 출하량이 1월달 수출, 예, 출하량이 증가했어요. 예, 증가. 12월 대비해서 증가했어요. 그리고 2월달도 추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데이터들 나오는 거 보면. 가격은 뭐 양극재 가격 마이너스 5%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원래 리튬 가격하고 레깅이 있거든요. 시간차. 근데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양극재 가격도 결국은 후천적으로 이렇게 레깅 잡아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 전지 쪽은, 아, 실적 바닥이 4분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2차 전지 떨어질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거 1분기냐, 2분기냐, 바닥이 2024년도 상반기 여전히 부진하다, 비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1월달, 2월달 상황 괜찮은데, 리튬 바닥 찍고 돌아가네. 수출 출하 증가량 늘어나네.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괜찮겠는데 1분기 실적이 상향 조정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닥 실적 저점이 4분기구나. 물론 판매 증가가 이루어지고 대단한 실적이 나오고 그건 아직 멀었고 그리고 올해 트럼프 지지율에 따라서 뭐 노이즈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박스인데, 근데 주식의 박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박스가 되잖아요. 이렇게 박스가 되거든요. 근데 진짜 약한 박스는 중간에 딱 잡아가지고, 중간 딱 잡아서 약한 박스는 여기서 놀아요. 여기서. 이거 진짜 불안하거든요. 아,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지배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역으로 요 위쪽 박스 있죠. 여기는 어떤 게, 아, 잘하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박스가 하단에서 놀면은 불안한 박스인 거고, 상단에서 놀면 희망적인 박스가 돼요.
이거 완전히 달라요. 주가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2차 전지는 불안한 하단권에서 희망적인 상단으로 오히려 들어가는 구간 같아요. 3월 달에. 그러면은 뭐 LG엔솔 같은 것도 뭐 한 47만 원대 이 정도 다시 볼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불안한 박스, 희망적인 박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전지 섹터는 뭐 여기 본격적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직 멀었고 아니고. 네. 크게 저점 찍고 박스 트렌드가 조금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다 오히려. 그리고 제 업종 섹터 전략으로 보면은 2월 말 현 시점 기준으로는 2차 전지 쪽이 오히려 3월 전망이 나쁘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밸류업 축소 내지는 이 실현, 반도체 약간 비중 축소 후 뭐 조정시 매수한다든지 추격 매수 좀 기양 주의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뭐 지수, 시황, 종목 전략들 한번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연휴 기간에 한번 종목들 쭉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은 일단 출발 자체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제가 일정 말씀드렸지만 월 뭐 2주차, 3주차 정도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조금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챙겨가면서 가시자. 막 수익률 너무 극대화만 볼 게 아니라 한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가봅시다. 네, 3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일입니다.